와. 아, 이거 쉽지 않다. 표정에서 너무 티나죠? 강아지가 성함이 어떻게? 아, 네, 저 한 입만 마시고 네. 말씀드려야 아,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김지영. 네. 저는 유지원이요. 유자지원.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는 그럼 연상 연하 어때? 나 물어보네. 여기서 물어볼까? 나 연상밖에 안 만나봤어. 아 진짜? 응. 아 희한하게 동갑도 없었던 것 같아. 망연자실. 근데 이제는 연하들도 다 사회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이를 꽤 먹어서 비슷하더라고.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네. 너는 어떨 것 같아? 나는 상관없어. 전혀. 아 진짜? 전혀. 오히려 좋지. 그래? 오히려 좋다. 야, 누나 말 잘 들으니까. 어 아예 그냥 대놓고 어필을 하는 거야. 내 말 잘 듣는다고? 잘해볼게. 오. 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네. 아 진짜 궁금하잖아. 그럼 누나 얘기를 먼저 해줘. 나? 그러면은 나도 생각해볼게. 너 치사하다. 기브 앤 테이크 몰라? 먼저 기브 해줘봐. 넌 안 원해? 어? 넌 안 원해? 나? 너도 원하잖아. 아닌가? 원하는데 뭔가 나만. 마음에 안 드는 답을 얻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드는 답? 그래, 아, 그게 싫은 거야, 맞아. 몰라, 더 얘기하면 내가 힌트를 줄 것 같아. 얘기 안 해요. 어, 이 정도면 거의 이야기 한 거 아니야? 한 거죠, 한 거죠. 다음에 물어볼래요. 나중에 마음이 좀 힘들 것 같아. 그러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딴 사람 좋아하면 진짜 그거 어떻게 보지? 완전 힘들 것 같아. 누나 금요일에 일정이 있다지? 어, 데이트 신청하는 거야? 아니면 내일 만나도. 내일? 갑작스럽나? 그죠? 나 6시 퇴근이거든? 나 내일 회사 잠깐 나가. 저녁에는 일정 없어. 뭐 먹을래? 서울숲 성수 이쪽에 와인바? 가자. 시간이 났나 보다, 지원. 응.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상해? 그러니까. 또 가야 돼요. 피곤할 법도 한데, 어. 그죠? 어, 지훈 씨 좋아요? 지금 웃음 나온다? 되게 예쁘게 입고 왔네. 오늘 하루는 어땠어? 오늘은 좀 바빴어. 이 텀이 빨리 끝나야겠다. 힘들겠다. 근데 그래도 빨리 늘어, 그래도. 약간 애들한테 인정받아. 아, 진짜? 잘한다. 진짜 대단하네, 진짜로. 어떻게 이걸 병행하고 있는데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 진짜. 신기. 어색.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 이상형에 들어가나? 당연하지. 오, 지원 선배. 지원 선배. 직접적이시네. 잘하네. 아니, 뭔가 여기 오고 나서 나 왜 이러지? 싶은 순간이 되게 많아. 원래 어때? 원래 표현 많이 해? 아, 표현은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관계에서는 이 정도로 안 하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급하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렇진 않아. 오케이. 표현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는 궁금하긴 하다. 뭐? 이상형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 내 원래 이상형? 너 같은 스타일 진짜 좋아해. 오우. 원래? 원래? 응. 원래가 안 붙었으면 완벽했는데. 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야? 나랑 반대 있는 사람. 내 성향이랑 반대인 사람. 또 본인 삶 자체에 되게 충실하게 열심히 사는 거 엄청 좋아하고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도 좋고 나랑 반대되는 거 좋아해. 난 되게 감성이 온몸을 지배하거든? 안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좀 서운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연애 상대면은 그치. 서운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참 신기한 게 비슷하면 안 끌리더라고. 아, 그래? 내가 고생하는데도 애초에 좀 다른 구석이 좀 보여야지 호기심이 생겨. 아, 나는 호기심이 생겨? 내가 고생하더라도 호기심이 생겨야. 아예 중요한데. 원래 있었어, 호기심이? 사실 너가 갈 길을 너무 잘 알아. 어? 너무 잘 알아. 뭔 소리야? 너가 갈 길을. 아. 응. 그래서 엄청 내 뭔가 앞으로를 사실은 안다고? 큰 호기심이 생긴다기보다는 내가 좀 이렇게 닫았던 게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너무 잘 알아서. 그래, 보였어. 그치? 내가 내 직업을 공개하자마자 제일 딱 한마디만 기억나고 내 직업을 공개했을 때 사람들 리액션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누나가 내 옆에 앉아있었거든. 어? 인턴인데 어떻게 나와요? 했단 말이야. 근데 보통 인턴이라고 하면은 그럼 무슨 과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거나 인턴, 그러니까 의사에 대한 그런 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여기서 인턴인데 어떻게 나와요? 라는 거 실수인지도 모르고 실수했구나. 나도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네. 이거 어떻게 알지?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얘기할 때도 뭔가 그런 눈치가 있었어. 나는 피곤한 말해? 병원에서 계속 자다 깨다 쪽잠 자잖아 맨날. 왜? 왜 웃어? 뭔가 응? 이거 내가 불리할 수도 있겠는데? 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이런 거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의심이나 내 가설이 차는 제기할 때 확신이 됐고. 아, 그래?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얘기 했던 거 같은데? 그래, 너 내가 너무 불리함을 안고 가는 것 같아. 시작하는 것 같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너가 그런 말 하고 나도 좀 생각을 많이 했어. 내가 그렇다고 내가 마음을 뭐라 해야 될까? 닫을 필요는 없는 게. 응, 그치. 그거는 너무 내 DBA 한. 닫지 마. 멋있다. 닫지 마. 지영이 약간 심쿵했어. 뭔가 안 피하는 거 봐. 아, 이 드라마다. 대화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 그래서 빨리 저녁 먹자 했던 거고. 그 모습이랑 다른 모습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생각했어. 다르대. 되게 직설적이고 남자다운 성격이 있어. 그러니까. 지원이한테 물어볼게. 다음 데이트 때 나왔으면 하는 사람 누구야?
됐어. 와, 장난 아닌데. 누나. 와, 한치의 망설임 없었다. 지영 누나. 나? 박 터진다, 지영. 연아 어때? 지금 이수 표정이 얘들 뭐야? 우와! 우신 문드 샀어. 오! 아 잠깐만 숨도 못 쉬겠어. 기절할 것 같아. 나도 손떨리다. 그러니까. 와 지원. 뭐지? 나 그냥 한 잔 먹어도 돼? 그럼. 대답 안 하는 걸로 술 마신 거야? 응. 아 진짜로? 밥 먹었어? 밥 대충. 고생했다. 3시간 잤어요. 아. 3시간? 15,000보. 대박. 계속 뛰어다녔어요. 우리 너 기다렸어. 맞아. 아, 지원이 오빠가 일찍 온다 했는데 늦게 오네? 그러게. 한 명만 없구나. 나 몇 명 없는 줄 알았어. 아, 이제 이렇게 존재감을 이제 알아. 그러니까. 오빠 진짜 언제 오냐? 어. 지원이? 응. 아, 음성 사서함을 남겨, 그러면. 문자 하나 남겨볼까? 오빠 언제 와요? 기다려요. 많이요. 어, 민규. 아, 성공했다. 성공했다. 내일은? 내일 몇 시 출근해요? 내일 똑같은데 오늘보다는 조금 늦게? 아, 자야겠다, 빨리 우리. 나 방문하는데 바로 자라고. 아, 왜? 네? 내고 싶어? 많이 너무 피곤할까 봐. 지금 당장 자도 지금 몇 시야? 그럼 뭐 하고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챙긴다. 우리 계속 수다 떨지 않았어? 수다 떨고. 배고파? 배는 조금. 밑에 있는데 미역국. 자야지. 그래도 말아먹고 자지. 내가 또 지금 자면 한 4시간 좀 넘게 있다가 일어나는데. 아, 그리고 저는 내일 당직입니다. 아, 그래? 몇 시에 나가? 지원. 나가는 건 똑같은데 안 들어와. 언제 와? 다음 날 6시 퇴근. 수요일 6시 퇴근. 새벽에 오는 거야? 오늘 밤 6시. 내일 아침 6시 출근. 다음 날 저녁 6시 퇴근. 연애 어떡해. 뭐 되게 화사하게 왔다. 진짜? 나는 달라고요? 거무치치한데. 지민 샤이해 지금. 봄이자 봄날 데이트로. 아, 내가 눈치가 없었나? 아니야, 저 오빠랑 그런 거 잘 어울려. 어, 목소리 애정이 많아. 뭐 먹지? 너 처음 와봐가지고. 뭐 이런 거 먹는 거야? 데이트? 와인은 아닌 것 같아. 아하. 아, 스프레드를 고르고. 스프레드 추가가 가능하다. 아하.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알겠어. 아가 몇 번 나온 거야? 아, 알았어. 진짜 알았어. 이것도 다 스프레드 같은데, 근데? 응, 맞아. 그치? 이게 스프레드 종류인 거 같고.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 그런 거 없네. 그런 건가? 당황스러워? 내 생각과 많이 다르네? 저렇게 귀엽다고? 지금 몇 시야 돼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리고 지훈 씨 계산하죠? 긴장해서 카드도 높은 거야. 그러니까 지갑도.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 네. 계산하셨어? 어.
감사합니다. 괜찮아, 우리 금방 저녁 먹으러 갈 거야. 미니백 드느라고. 미안.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그래서 오. 괜찮아? 어. 미안합니다. 긴장 많이 했어? 그런가 봐. 마주 보면 긴장해. 얼굴은 못 봐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 진실 게임 할 때 말해서 알겠지만 난 오빠였거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맞지가 않더라고. 맞아. 그렇지. 모든 우연들이 다 피해가더라고. 맞아. 아 내일은 진짜 지훈이 오빠한테 말해야겠다 이랬는데 없대. 그래도 진짜 되게 피곤할 텐데도 하루 종일 웃고 있고. 어, 난 진짜 경이롭다고 생각했거든. 어. 진짜 대단하다. 너무 멋있다라고 거기서 느꼈던 것 같아. 내가 오빠한테 문자 여러 번 보냈잖아. 그거 난지 몰랐어? 긴가민가한 게 있었고 아... 거의 확신이 들었던 것도 있었고. 거의 확신이 들었던 건 뭐야? 왜 집에 안 오냐 했던 거. 어 맞아. 근데 사실 그 문자를 보고 그 앞에 것도 뭔가 이게 지민이가 보낸 건가 싶었어. 아 그랬으면 좀 티 안 내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 지금 해봐. 아 부서진다. 부서져. 고장나. 솔직해서 좋다 지민 씨. 나랑 데이트 하자. 티는 안 한대? 나 어떡하지? 어떻게든 티 났을 것 같긴 하다 생각해보니까. 와 진짜 남자답더라. 나 놀랬어. 진짜 놀랬어. 난 근데 원래 이상형이 오빠 같은 남자거든. 그냥 좀 일단 오빠는 인상이 되게 순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면 좀 끌려하는 게 있잖아. 나는 오빠 성격에서 좀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 어. 다른 오빠들한테는 이렇게 쳐다보고 말을 잘 안 해. 내가 오빠가 오빠랑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눈을 피한대. 내가 나도 몰랐어 내가 그러는지. 나는 진짜 나가는 날까지 오빠랑 한 번도 얘기를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 그럼 나가서 만나자고 해야지. 여기 있을 때만 기회는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했어. 상당히 당돌하네. 너무 늦게 들어온 거 아니야? 지원. 지원이도 왔어. 기다리다 못 빠진 줄 알았잖아. 나 오늘 잘하지? 응? 이렇게 오긴 했다. 언제 와? 진짜 이 사람들? 호신이 형 강수를 두는구만. 반칙이야, 민정씨. 반칙이야, 민정. 잘했다. 잡니다. 잘 자, 시원아. 어제 처음으로 보호자한테 먹을 거 받았어. 뭐 받았어? 마카롱. 그럴 때 뿌듯하겠다. 그치? 되게 맛있더라. 먹었어? 그랬었나? 응. 안 떨어졌을 때 먹었어. 잘했어. 오빠 여기 좌회전 차선이야. 오, 줘서 좀 하는데? 그럼. 나한테는 안 해줬던 것 같아. 했어. 아, 그 지원이는 할 게 없더라. 아 여기 진짜 예뻐. 아씨 날씨도 너무 좋다. 지원이 옆을 잘 사수하네. 절대 안 내줘요. 완벽하다 완벽해. 모든 상황이 완벽하다. 나도 한 번만 찍어줘. 깨어나 졸린 눈 비비고 하품을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가봐. 하고? 됐어? 정말 저 사람들 안 나올게 여기. 아니야 나한테 상관없어. 빨리 좀 올라올래? 아 일부러 좀 떨어지겠지만. 미안.
안 힘들어. 나 젊어. 젊어라니. 어려라고 해야지. 나 너 연상 만나본 적 없다 했잖아. 형도 연하 없잖아. 그럼. 연하 좋지. 연하 같지 않은 여자. 연하. 그치. 넌 연하 같지 않은 연하가 맞아. 그럼 됐지 뭐. 완벽하네. 또 물어봐봐. 그럼 내가 좀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누구한테 설렜는데? 난 안 물어볼래. 어? 듣기 싫어. 난 누나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 이거. 그럼 귀 막고 있어봐. 나 좀 들을 테니까. 나중에 돌아가는 길에 들어. 너 오빠일 수도 있잖아. 그래도. 지원이는 늘 안 물어보더라고. 아까도 남산 올라가는 길에 듣기 싫다 했어. 그게 지원이의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네. 진짜 궁금한데 안 듣고 싶은 거. 그래. 겨울반 듣고 싶어? 나? 어. 얘기하고 싶은 말해. 안 하고 싶은 말고. 민규 오빠한테 그때 설레는 감정이 들었고 그래서 표현을 해봤어. 너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너 마음이 되게 확고한데 난 이제서야 뭔가 알게 됐거든. 너도 막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 오빠 기준에서는 내가 애매하게 행동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 뭐 그치 어떻게 보면? 어. 나는 안 그래 보였는데. 어떤 게? 누나 행동.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 모든 사람들한테 잘해준다고 느껴지지 않았어. 난 어제 진짜 잠시 동굴로 들어갔다 왔어. 옆에 있고 싶었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결혼 갔을 때도 방해하고 싶었는데 반칙인 것 같아서. 얘 진짜 솔직해. 너 진짜. 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기로 했어. 너 진짜 웃겨. 나 운전 잘하지? 응. 나 잘하는 거 많아. 뭐 잘해? 나 운동 잘해. 공부도 잘해. 그치.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면 다 잘하는 거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완전 미친 여친 짤이다. 오, 너무 잘하는데? 진짜로? 진짜로? 나 이제 너 안 믿어. 왜? 요거는? 요거는? 나 너 안 믿어. 마음에 드는데? 나 너 안 믿어. 지원이 눈에 다 예쁜 거야. 띵, 띵.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띵. 어, 약간 누나 같은데? 뭐라고? 오늘도 생각보다 시간이 없네.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시간 다 내가 예약해버릴래. 아유. 우선이야. 기회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했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70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명쾌하다. 근데 어제도 넌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 내 마음을. 아니까. 듣지 말 것 같으니까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 그걸 굳이 확인사살 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혀. 무슨 얘기 해야 될지도 어렵고. 마음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데. 마음이 맘대로 안 되죠. 어제 그래서 잠깐 동굴에 다녀왔어. 생각이 많았어. 그게 나 때문도 있었어? 너 때문도 있었지. 그래? 왜지? 너한테도 결혜 오빠한테도 상처를 주고 있는 거지. 생채기를 내고 있잖아. 나도 모르게.
시작하는 거 사실 뜻대로 안 되면 다 그런 거잖아. 우리 모두가 그러고 있는 거 같아. 마음이 그런데 어떡해. 맞아. 근데 우리가 진짜 얘기를 나눠보질 않았잖아, 많이. 그래서 난 궁금하더라고. 너가 너의 감정에 확신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궁금해. 그치, 뭘 알고 나를 뭘 알고 그래. 그냥 계속 생각이 났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원래 첫눈에 반하는 적이 없거든. 모르겠어. 나도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내가 하우스에 있을 때보다 병원에서 당직 서면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하고 뭐. 그런데 뭔가 갑자기 이렇게 얼굴 생각이 나더라고. 달덩이 같은 얼굴 빡 떠올랐어. 딱 얼굴 생각이 나더라고. 더 얘기해보고 싶고. 그 이후로 표현을 계속 한 거지. 나 좀 봐달라. 알아달라고. 오늘은 눈을 전혀 못 읽겠네. 내 눈? 전혀 모르겠다. 내가 지금 누나 보고 있는 눈빛이랑 그때 성수에 와인 먹었을 때 눈빛이랑 똑같아? 내 눈빛이 달라졌어. 내 마음가짐도 달라졌고. 어떻게 달라졌어? 그때는 엄청난 큰 빙산에 처음 이걸 꽂으려고 하는 느낌이었고 지금은 몇 개 꼽아놨어. 그래서 어떻게 갈까 약간 클라이밍으로 치면 루트를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아, 표현 대박. 표현 대박이다. 이거는 그냥 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로 결론이 안 나더라고 정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 이거 며칠 안 됐어 이거. 일기도 써. 여기 와서 다들 글을 쓰는구나. 나도 쓰고 있는데. 내가 진짜 많이 쓰거든. 난 항상 멋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거든. 지원아 너 멋있어. 여기서 얘가 제일 멋있다가 필요하지.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 더 멋있어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하는 건 전혀 아니야. 야. 나는 연민이 많은 사람을 좋아해. 누군가를 꼭 돕고 싶거든? 여태 내가 살아온 바로는 난 그게 행복해. 난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가족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챙기는 거에 진짜 행복을 느껴. 그걸 같이 향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애초에 그거에 많이 끌리고 그래서 그런지 좀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보면 멋있다. 그게 있어. 그렇지. 그 약한 게 예뻐. 우리 어제 벚꽃 보러 갈 때 내가 그 얘기했었는데 어떤 노래를 들으면 특정 맞아 그게 떠오른다고. 이 하우스 자체에 내가 그게 꿈나라 별나라였거든. 근데 오늘 어제 오늘 노래 계속 들었는데 들으면서 하나가 더 생겼어. 뭐? 하루 종일. 그 노래 들으면 이 시간이 생각나겠다 나중에도. 누나가 생각나겠지. 진짜 정말? 해피엔딩이면 많이 들을 거고 새드엔딩이면 절대 안 듣게 되겠지. 우리 둘이 저기 서울대 쪽 갔을 때랑 어 오늘은 어떤 거 같아? 오빠 마음이 달라? 완전 같진 않지, 당연히. 근데 그때는 내가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오빠 얘기를 잘 안 듣고. 그치?
난 너무 내가 내 얘기를 와다다다다다다다 이런 것 같아. 그리고 그때는 마음에 대한 얘기만 많이 했잖아. 너가 나한테 물어본 것도 내 마음에 대한 그런 거. 뭔가 얘기는 많이 했는데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맞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넌 어땠는데? 그날 만나고 나서. 근데 나도 돌아오고 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아, 마음이 내가 너무 급했나? 근데 시간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았거든. 내가 그래도 내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타임이라고 난 생각했었어. 네.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지금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기억할까 내가. 지금은 어떤데? 좋은 것 같다가도 힘든 것 같다가도. 그래서 자꾸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거에 맞게 행동하고 있어? 잘 못하고 있어. 그래서 더 어려워. 그 사람이 날 안 좋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쉽게 안 떠오르더라고. 그게 바로 짝사랑이지 뭐. 똑같네 둘 다? 말 그대로 짝사랑이지. 한 번쯤 그런 경험도 나쁘지 않잖아? 짜릿하잖아? 오호. 짜릿하지. 해로울 정도로 짜릿하지. 오빠는 상대방의 마음이 오빠한테 오지 않아도 상관없어? 오빠는 그냥 변하지 않고 계속 좋아해? 상대방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변하지 않아? 전혀? 그 사람이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해봐야 후회하지 않게 내 마음을 접든 닫든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 전까지는 저 사람은 나를 아직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임했지. 이때까지 계속 살면서도 여기서도. 그런 말을 언젠가는 꼭 해주고 싶었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뭔가 내가 철벽 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면 내 행동이나 말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네가 상처를 받았다면 너무 미안하더라고. 신경이 되게 많이 쓰여. 오빠의 마음이랑 나의 마음이랑 같지 않다고 해서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진 않았어. 난 오빠의 선택도 너무 믿어서. 난 오히려 오빠가 그렇게 확실한 사람이라 더 멋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렇지. 맞아. 그 우직한 모습에 저런 남자를 내가 끌려했구나. 야 지원이 근데 장난 아니더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너무 멋있었지. 핫해. 누나 연아 어때? 저걸 보면서 더 좋아했나 봐. 나에 대한 신뢰? 또 올라갔어. 난 저런 사람을 끌려 안 해. 이런 느낌? 형 정했어? 빨리 안 정하면 나 그냥 갔다. 나랑 볼 때 된 거 같잖아. 어? 나랑 볼 때가 된 거 같잖아. 나 오늘 좀 쉬고 싶어가지고. 쉬면 돼. 혼자 쉬고 싶어. 생각할 게 좀 있어가지고.
혼자 생각 정리하고 싶어. 지원이 그럼 나랑 나가자. 너는 뭔가 딱 명료해? 좀 힘에 부칠 때가 있지 않아? 힘에 부쳤다기보다 아 이거 좀 힘드네 이래서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적극적일 때 내 이런 마음이 상대방한테 뭔가 부담일 거라는 그런 마음 생각은 안 들어? 나는 그것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 계속. 그러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속도랑 선은 좀 눈치를 봐가면서 하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부담이라는 걱정은 안 해봤다. 생각을 안 해봤네. 내가 볼 때 내 상황은 다른 사람들의 판에 내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 아 없는 자리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불러 들어온 돌처럼? 그치. 아... 그래서 뭔가 필사적으로 좀 노력을 했구나. 했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근데 이제 누나 말했던 것처럼 계속 그걸 비집고 이렇게 파헤치기만 하면 내 자리가 아니고 그냥 상처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걸 내가 한없이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 은은하게 드러내도 돼. 알아봐줄 사람 분명히 알아보게 돼 있고 나도 결이 오빠가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둔해 보이던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금 코칭을 해줄 입장은 아니지만 너도 너를 너무 내려놓지 말라. 너도 그러면서 상처받잖아. 사실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원래 오늘 내가 원래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가 아닌 다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이라도 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왔어. 그래서 괜찮은지 물어봐요. 그래, 그러자. 이제 좀 조심스럽다. 오늘은 좀 안 무겁게 하려고 노력해볼게. 오늘 저녁 9시 엄청 늦게 결이 오빠 카페 한번 가기로 했거든. 오늘? 응. 아, 시간이 없네 또. 결이 형. 결이 오빠? 어느 정도의 마음의 갈피? 결이 오빠한테는 내가 좀 그 날을 이후로 다른 감정이 들어가지고. 이따 저녁에 오빠 보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 어, 지원 씨 표정이 안 좋아. 왜? 지원이 오늘 저녁에 나가는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아. 아니, 결이 형 카페 간다니까. 결이 형 카페는 갑자기 왜 가지? 여수에서 말한 건가? 그랬지 않았을까? 뭐 결이 형이랑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데. 결이 형이랑인지 모르겠는데 결이 형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대. 형이 있잖아. 결이 형에 대해서는 뭘 정리하고 있지? 형을 접으면서 결이 형한테 갈지 말지를 고민하나? 결이 형은 아닌 것 아닐 수 있는데 뒤집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난 형은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지영이 바쁘네. 어? 지영이 바쁘네. 그러니까 엄청 바빠. 엄청 바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네.
꽃도 꽃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벌써 끝나다니. 지원 씨한테는 더 빠른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난 아직 못한 게 많은데. 제일 뭘 못했지? 당직 선 날만 도합해봐도 당직 9번이었어 총. 9일이잖아. 그럼 정말 많은 날이지. 그치? 9일 빠졌으니까. 나도 한번 봐야지 근데. 내가 보자 하려 했어, 지원아. 나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내가 원래 장난 진짜 많이 치거든. 누나랑 있으면 장난 못 치겠더라. 그러니까. 그럼 알지. 나 오늘 좀 가벼워 보이지 않아? 전보다? 맞아. 이 무게를 빼려고 좀...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의 마음을 그 사람한테 다 표현은 한 것 같아? 표현은 다 했지. 그럼 이제 사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상대방한테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좋은 얘기 많이 해줬어. 맨날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내 그 키 일부만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근데 안 되더라고. 나도 사실 알아. 너가 내 앞에서 조금 더 조급해하고 긴장하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사실 누나도 엄청 스트레스일 거 아니야. 그 생각을 내가 많이 못했거든, 그 전에. 그런 거를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 어떻게 자기 마음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 대단하다. 까지는 다 똑같은데 그 다음에 보통 질문을 하더라고. 다른 사람이 다른 감정에 있는 건 신경이 안 쓰이냐. 내가 해석하기로는 내 마음을 받는 사람이 나랑 감정이 달라도 너의 감정에 영향이 없냐 이렇게 들렸어.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데 나는 내 감정 표현하는 게 좋지. 그런 식으로 항상 대답을 했는데 다른 사람 입장 그 질문의 뉘앙스를 완전 뒤집은 해석이 보여서 지금은 한 발 물러나주는 게 그 사람 마음에 대한 그리고 내 마음에 대한 배려라는 생각이 드는 그게 내 마음에 대한 배려다. 그때 진짜 완전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 그래서 어제 생각이 좀 많았지. 우선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어제 상황이 너에게 많이 무안했을 것 같아서 나는 그때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그래. 마음이 어지러웠단 말이지. 그래 보였어. 완전 그래 보였어. 별로 무안하진 않았어.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뭔가 되게 난처하고 힘들어 보였어.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일까? 어떤 상황일까? 어떤 감정일까? 그런 고민이 들었지.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좀 많이 미안했어. 울컥한다. 너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바빴잖아. 너도 원래 너의 속도가 이렇지 않다고 했잖아. 나라는 사람을 각인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적극적으로 했을 거고 충분히 그랬을 거라는 걸 다 이해하거든.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아서 너무너무 고맙다고도 말해주고 싶어.
야, 너 누나 무슨 마음인지 알아? 되게 나도 안 고마워. 알지? 되게 고마워, 너한테. 얘기한 시간이 길지가 않아도 우린 같이 사는 사이잖아? 그래서 충분히 너라는 사람을 지켜보고 어떤 사람인지 느끼고 있어. 너의 자리가 없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천천히 기다리려고.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이제 이틀, 길게 봐 이틀 남았는데 그 이틀 동안 내가 많은 걸 할지 못할 것 같고 그냥 여유있게 기다리려고. 못한 게 많네. 못한 게 많지.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리고 사실 내 마음이나 그런 것들 누나가 이미 다 알아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이라니까. 누나 어? 잠깐만 일로 와봐. 줄 게 있어. 어? 야, 지원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치? 뭐야? 내 한 달을 정리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어머. 편지지를 사러 갔다가 그냥 보여서 이것도 샀어. 진짜로? 편지라고? 응. 스윗하다. 고마워, 읽어볼게. 이야. 이게 우리 건가? 그거야, 그거. 오른쪽에 있는 거. 안 부딪히고 그냥 혼자 올라보네. 글씨 잘 쓴다. 되게 푹 빠졌었던 것 같아. 진짜 한길 저런 뚝심이 정말 와. 진짜. 어? 이거 읽어줘. 뭐야? 답장 썼나 보다. 마음을 참 귀하게 나누네요. 여전히 심플하게 지원이답게. 나야. 나 누군지 알아? 지원아. 그래서 여러 번 말했지만 고마워. 정말로. 그리고 뭐 이런 이유를 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좋아해. 지원아 고마워. 나도 진짜 고마웠어.
맛있는 거 사줄게. 기대하고 있을게. 고백을. 그래, 해버리는. 멋지네.